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제주 지역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.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내일 도내 학교 189곳 중 50곳은 급식을 운영하지 않고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합니다. 초등 돌봄 교실은 109개 학교 중 24곳이 통합 운영 또는 교원 대체 투입으로 운영되며 4곳은 문을 닫습니다. 이번 파업에는 도내 교육 근무직의 18%인 41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